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용기와 도전, 끈기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창고 화재로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소하천과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7.7km 구간에서 수질 오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평택시와 더불어 평택시의회는 16일에 수질 오염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지 않기에 다시 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올 1월 평택시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부시장으로 이렇게 새로 오신 인정철 부시장입니다. 이수덕 행정자치 국장입니다. 최장민 미래도시 전략국장입니다. 김대환 복지국장입니다. 이강희 환경국장입니다. 김진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정영근 안전건설 교통국장입니다. 이혜정 송탄보건소장입니다. 김덕형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한상동 아프로도시 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임종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리즈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많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화장시설 권리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시민의 경우 평택시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인근 지역 화장시설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이 상중에 경황이 없는 상황임에도 화장 시간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평택의 실정입니다. 평택시는 도시개발로 각종 산업의 유치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화장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의 화장률은 93.24%였고 평택시의 화장률은 91.75%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근 화성시의 경우 2021년 한백산 충무공원을 준공하여 2만 개가 넘는 공원시설과 화장로 13개를 보여줍니다. 2013년에 준공한 용인시 평문의 숲은 4만 개가 넘는 공원시설과 화장로 11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준공한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에도 5만 개가 넘는 공원시설과 9기의 화장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안산, 부천, 안양, 시흥, 광명시와 공동으로 광역 화장시설 조성을 추진하여 사업비와 유치지역 발전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화장시설이 없는 인근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면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 시 광역 화장장 설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택시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장시설 건립에 갈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관리에 특별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노력,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과 더불어서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시민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갈등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사업 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분들의 인식 개선 노력과 동시에 앞으로 1년 이내에
화장시설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분들이 의견을 듣고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건립 방법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평택시에 설치되는 화장시설도 주민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선호시설이 될 수 있게 설립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과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익시설을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오선플렉스의 사례도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홍곡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게 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평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사시설 관련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의 평택 시민분들이 다른 시군과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우리 지역에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평택시도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시설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평택시, 평택시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화장시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평택시 화장시설 후보지를 결정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건립하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사용하게 될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그 시작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화장시설에 대한 해법과 현명하고 발전적인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저희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